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자야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서 9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떠난 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만 일삼으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지냈답니다. 노아만은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했답니다. 노아만 빼고 모두가 하나님이 잊어버려 하나님은 몹시 슬퍼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일러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법은 이러했단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각각 항상 집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동물들은 네 발로 기거나 깡총깡총 뛰거나 손사래는 달려서 노아가 새로 만든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렸어요. 방주는 불타난 물로 위로 이리 힘들 흔들 저리 흔들 떠났어요. 마침내 비가 그쳤어요. 물이 온 세상이 뒤덮여 버렸지요. 하지만 방수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안전했답니다. 노아의 그 가족은 매우 행복했어요. 어느 날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내 땅에 찾아보게 했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땅에 찾지 못하고 방주를 되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어요. 노아는 힘이 솟았어요. 땅을 찾아낸 게 분명해. 드디어 방주가 산 꼭대기에 안전하게 닿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다 예쁜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약속의 표시였어요. 결코 다시는 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거대한 탑. 창세기 11장. 홍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쓰는 언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악령이 뜻하는 말도 하나, 엄마를 뜻하는 말도 하나, 아빠를 뜻하는 말도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힘을 합치면 우리 못할 일이 없어. 하늘까지 닿은 높은 탑을 세워보자.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은 딸기를 쌓기 시작했어요. 높이 높이 더 높이 쌓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우쭐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셨어요. 이제 서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웅성거리는 소리처럼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자 하늘은 세상 곳곳으로 사람들이 풀풀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찾는 사는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부터 이 산은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것도 새로운 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사 가거라. 그래서 하인들을 데리고 짐을 꾸리러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룻이 있었어요. 룻과 그의 하인들도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두 집안의 가축이 모든 먹이기엔 풀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땅을 먼저 고르라. 롯은 제일 좋은 땅을 골랐어요. 가축이 먹일 푸른 뿌리도 넘치고 가장 좋은 무리를 익은 곳이었죠. 롯은 자신의 새 보금자리로 이사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또 너와 사랑하는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헤브론이라는 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읽어드릴게요. 손님들. 창세기 18장에서 21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청나귀 옆에 쉬고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해 나갔어요. 그들에서 좀 쉬어 가시겠어요? 저희 집엔 시원한 마실 물이 많답니다. 드실 것을 좀 대접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손님들이 왔으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당신의 아내는 아들이 낳을 것이요. 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난 나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사라가 웃는 거냐? 나 여호와는 뭐든지 할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음 해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기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과 신부.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았네요. 거대한 탑, 노아의 방주, 새로운 땅, 손님들. 이런 이야기도 있다요? 손님들이 천사였던 거.
요거는 야곱의 이야기네요. 다시 만난 아가 에서 이건 주님의 기도. 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오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르던 노래. 이거 알아요? 야곱의 아내가 요셉이 낳았잖아요. 야곱은. 근데 요셉 다음에 베니냐가 제일 어렸어요. 베니냐? 근데 슬픈 소식이 있다요? 요셉인데? 베니냐를 낳은 다음에 어머니가 죽었어. 나 하여튼 오늘 성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 어땠나요? 그럼 다음에 또. 빠이!